첫 번째가 견본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기에 기술될 뭐 여섯 가지 중에 하나로 품질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견본 매매가 가장 흔히 쓰이는 품질 결정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sale by sample이라는 용어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견본, 샘플에 의한 네, 품질 결정 방법이죠. 공산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동일한 품질로 찍어내기 때문에 네, 공산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샘플에 의한 품질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견본 매매란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같은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견본 매매는 무역 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학습 보시면 견본의 종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Seller's sample이 있어요. 매도인 샘플은 뭘까요? 셀러가 바이어한테 셀러가 우리 이렇게 이런 장비 가지고 우리 이 정도의 품질 만들 수 있어. 셀러가 바이어한테 주는 샘플을 네, 매도인 견본이라고 하고요. 매수인 견본은 반대로 바이어가 셀러한테 주는 견본을 말하는데 어떤 품질을 나 이러이런 품질 만들어줘 라고 바이어가 셀러한테 부탁할 때 네, 주는 그런 샘플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네, 바이어가 셀러한테 제공하는 샘플을 바이어스 샘플이라고 하고요. 3번의 반대 견본의 별표나 칠게요. 반대 견본은 영어로 카운터 샘플 혹은 뭐 시밀러 샘플이라고 하는데 좀 그림으로 보시면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셀러가 바이어한테 주는 게 셀러스 샘플, 바이어가 셀러한테 주는 게 바이어스 샘플이에요. 네, 지금 시작이 바이어스 샘플이에요. 바이어가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바이어 매수인 견본을 셀러한테 송부를 해요. 그럼 셀러가 그 샘플을 받고서 바이어한테 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이거에 대응하는 카운터 샘플을 주죠. 근데 이 카운터 샘플은 최소 몇 개? 이거 분필이 잡혀있어. 최소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3개가 뭐냐? 그 3개의 각각 용어가 달라요.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셀러가 만들어서 바이어한테 송부하는 샘플을 카운터 샘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운터 샘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keep sample이라고 하는데 얘는 자사보관용 샘플을 말해요. 얘는 바이어에게 송부하는 샘플을 말하는 거고 이 두 번째 duplicate keep 그 다음 뭐 파일 샘플은 자사보관용 셀러 자사보관용 그 다음 마지막 는 뭐겠어요? 셀러가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 맡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네, 카운터 샘플을 이제 세 개를 찍어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어디한테 보낸다? 생산자.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샘플을 찍는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 견본 내용 볼게요. 매수인의 견본, 오리지널 샘플, 네, 바이어스 샘플에 대해서 매도인이 제조해서 보내는 견본을 반대 견본이라고 하며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대 견본을 세 개 이상 만들어서 하나는 매수인에게 송부하고 이걸 카운터 샘플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는 자사 보관용으로